안녕, 우상시의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대한제국이 있죠. 물론 무늬만 제국이긴 하지만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제국 당시의 고종의 북벌 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아시죠? 간도라는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지역입니다.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여 청나라와 조선 간의 국경을 확보했는데, 그때 백두산 정계비를 이상한 곳에 꽂아서 두만강이 아니라 통운강이 국경인 것처럼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60년대부터 청나라가 서구 열강한테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 청나라의 지방 행정력이 크게 약화하는데요. 더 재밌는 건 이때 1869년부터 1874년까지 조선 북부 지역에 대흉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조선인은 간도로 넘어가 농사를 짓고 마을을 꾸려 살기 시작하게 되죠. 마침 청나라의 지방행정력도 전무하다시피 됐고요. 그래서 1880년대쯤에 가면 이 간도 지역에 많은 조선인이 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895년에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조선이 바로 북방, 만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의화단이나 비적대들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일전쟁을 한반도 내에서 해버렸고, 또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세수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세수 확보의 대상을 간도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주 지역에서 대한제국이 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1년에 대한제국군이 게틀링건이랑 야포를 이용해서 조선대로 넘어온 청나라 비적을 격파했습니다. 400여 명 정도의 비적이 넘어왔는데 전부 다 덕파란 거죠.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기병대를 활용하여 국경을 넘어 간도에서 청나라 비적을 모두 섬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고종실록 41권의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대한제국군 병력의 간도로 넘어가서 의화단 잔당이라든가 비적들을 소탕하는 일을 많이 진행했죠. 아예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서 국경을 침범하고 거기에 잠시 있다가 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청나라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앞서 말했지만 청나라는 지방까지 행정력을 미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군이 알아서 비적들을 섬멸해주고 치안까지 강화해주니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제국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제국의 목표는 비적대 섬멸이 아니었습니다. 간도의 영토화였죠. 1900년대 이후 외국군대로부터 훈련받고 각종 신식무기를 보급받은 대한제국군들은 약해진 청나라를 대상으로 한 도발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정부 예산의 40%를 국방비에 투자했을 정도니까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규모도 많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아예 행정관리대까지 파견하여 이 간도가 이제 대한제국의 영토이니 청나라 주민들에게 나가라는 명령까지 하죠. 거기다가 일부 지역에는 관리 5명을 파견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 면서 영유권 주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계 경무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범윤이 파견이 되어 간도 내에 사병 조직을 마련하기까지 이릅니다. 사실상 간도를 먹겠다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 간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은 약 1만 1000명 정도였습니다. 또 러시아도 여기에 끼어들면서 청나라가 만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 조치하자는 외교회담도 했고요. 이렇게 대한제국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청나라가 발끈하기 시작하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이때 병력이 2만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만주 지역에서 청나라와 대한제국 간의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15회 정도 교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청나라군이 승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령 강을 빠르게 도하여 청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는 병영을 공격한다든가 요동 지역까지 공격하여 청나라군 500여 명을 사살하기까지 했죠. 거기다가 청나라 마을을 보이는 대로 약탈해서 북방 지역이 너무 많이 부유해졌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1903년에는 아예 성을 쌓고 완전히 영유권 강화에 힘쓰는 모습까지 보였죠. 물론 이게 그대로 역사 그대로 진행이 되어 우리나라도 세계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면 좋았겠지만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가 많이 약화가 됩니다. 사실 이런 만주 침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1904년이 되고 러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심지어 1905년에 러일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니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화가 되어버렸죠. 1907년에는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하기까지 했고요. 결국 한순간에 대한제국의 북벌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은 대한제국의 만주 침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